이게 이제 제가 그 얘기로 해보고 싶은 게, 자, C가 이제 실리콘의 같은 사족이 이제 실리콘이 있고, 그 위에 카본 있죠, 그죠? 카본이 있습니다. 실리콘으로 카본이 있는데, 그 카본이 이렇게 C, 이중결합, 일중결합, 이중결합, 일중결합, 이렇게 C,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된 거. 같은 단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 있죠? 요게 이제, 반도체 실리콘 결정 구조를 생각해보면, 얘는 규칙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얘가 1차원의 그런 크리스탈 에피스고, 여기에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할 때, 얘도 하나의 그 결정 구조다.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죠? 그럼 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폴리머라고 합니다, 폴리머. 폴리머란 재료가 우리 생체 재료도 그렇고, 내일 제가 요 이미지를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 한번. 이미지를 폴리머, 이렇게. 자, 폴리머. 여기서 이제 이미지라고 봅시다. 자, 굉장히 많죠, 폴리머가. 폴리머가 되게 많아요. 보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화학의 세계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는 화학의 세계로 가는데, 이 화학의 세계로 너무 이제 종류가 많아지는 거죠? 이런, 우리 오비탈로 생각해보면, C가 이어졌던 밴드 이론으로 생각했던, 조금 틀린 말이지만, 그래도 얘도 결정 구조가 있고, 규칙적인 구조로 생각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최초에 이게 이제,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이 발견된 게, 이 폴리아세틸렌이라는 거거든요. 방금 설명했던 거. 그러면 이제, 이거 봐요, 한번. C, 이런 데 있어요. 이중결합, 이중결합. 이게, 다리의 의미는 C로부터 다리가 4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다리 4개 나와서, 하나당 전자가 하나씩 있고, 나머지 외부에서 주는 전자를 공유하고 그래서, 전체 이 C 주위에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으려는 성질을 가지는 그런 형태예요. 이렇게 하여튼 표현되는데, 여러분 보면 여기에 이제 그 C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기엔 그런데 우리가 그 파이 일렉트론이라고 있거든요. 파이 일렉트론이 있는데 이 그림을 제가 파이 오비탈. 자, 이거 보면 이 그림 봐요 한번. 자, 이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 아까 똑같은 그림이죠, 그죠? 근데 하이 오비탈을 해서 우리가 S 오비탈은 이게 동그라미고, 그리고 다 4개면 하이면 PX, PY, PZ 4개라는 거죠. 결국은 얘가 지금 이렇게 연결되긴 하지만 이게 3차원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아래 모양으로 이 평면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튀어나오는데, 자, 봐요. 이게 전자 분류입니다. 전자 그룹인데, 이 전자 그룹이 얘가 떨어져 있잖아요, 겉보기에. 그럼 얘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커지면. 겹치죠. 겹치면, 여기서 쫙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붙이고, 붙이면, 전자 입장에서는 다 겹쳐 있잖아요. 다 겹쳐 있으니까, 뭘가 쭉, 전자 하나 딱 넣어주면, 쭈루룩 가겠네. 라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걸 가지고 했는데, 저게 안 통해요. 저렇게 안 돼가지고, 이상하다. 전자구조를 통해야 되나? 안 통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요런, 전자구조이 겹쳐서 가야 될 수가 있었는데, 얘가 전기 안 통하니까 서로 적당하게 적절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기 안 통하는 게 더, 안정한 거예요, 얘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을, 공유하고 있으면 힘들죠. 누구나 공유하고 있으면 자꾸 드러나는 걸 힘들잖아요. 저희가 혼자 있고 싶다. 그런 것처럼, 원자, 요, 오비탈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딴 전자가 막 와서 이 길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막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얘를 전기나 통하게 하나로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요 주위에서 얘가 서로 적절히 묶이기 좋게 좀 잡아주면 안 돼요? 얘가 서로 막, 버르지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버러질라는 것도 제가 좀 잠깐 얘기해 줄게요. 이거를 우리 버러질라 현상을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그걸 이제 파열을 인스타빌리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자, 파열에서 인스타빌리티 우리 교재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원래 순서에는 이 없는 어드밴스 파트라서 제가 파열에서 인스타빌리티에서 그냥 요게 1차원적인 그런데 이게 같은 길이 A로 되는데 1차원적이 약하기 때문에 거리가 이쪽은 좁히는데 이쪽은 좀 늘어나서 이 레디스가 A로 되지 않고 2A로 됩니다. 이 접점이 얘를 원래는 이렇게 등각형으로 하면 전자구름이 뛰기 쉽잖아요. 뛰기 쉬운데 요 1차원 하게 되면 1차원인 경우에 어쨌든 얘가 하나를 가까워지면서 하나를 멀어져요. 그러면 A로 가다가 A-델타, A+델타, A-델타, A+델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전체 보면 2A가 이렇게 늦어요. 우리가 그 X산수를 보면 같은 교정기를 이렇게 보면 2A가 되어있어서 같이 되면 이제 거리 멀어져 버리기 때문에 전자가 안 올라가서 우리가 부족하게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파이러스 인스타빌리티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폴리아세틸렌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얘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 적절한 차지하고 그걸로 도핑을 가지고 여기 옆에 친구들이 와서 아, 너 쫓기지 마라 이렇게 차지도 좀 줄게 대신에 차지도 좀줄 테니까 여기 이제 로봇들 사이에 간격을 파이러스 인스타빌리티 되지 않도록 좀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이 전기가 통하기 시작합니다. 통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노벨 화학상 2000년 노벨 이제 여기서 보면 노벨 전기를 통하는 플라스틱 발명이 되어 있는데 전도수 고무자 딱 나오죠 그죠? 폴리아세틸렌에 나오는데 휘어지는 이걸 우리 너무 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노벨 프라이즈 2000년 케미스트리 딱 나오네 이게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 세 분이 주죠. 일본 분하고 미국 분두분 이렇게 됐는데 노벨 프라이즈. 보면 여기서 잠깐만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다 나온 겁니다. 다 나오고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있는데 잠깐만요. 그림이 설명이 너무 많다. 잠깐만요. 제가 봤던 그림이 아니네. 이게 아니고 popular information, illustrating, 잠깐만. 자, 이거다. 자, 봐요, 한번. 그게, 그때 지금 다크댄스입니다. 다크댄스에서 얘를 다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차지도 줬다, 하고, 얘가 이제 이중결합, 이중결합, 이중이 되는데, 하나를 빼면 얘가 빼진 게 옆으로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파일스 인스타빌리티 안 나타나게 얘가 잡아주고 잡아주면서 얘가 어쩌면 되는데 얘가 뭐야 비슷하냐면 그런 군대가 더 보이게 있으면 뭐가 보급이 없으면 그 검사할 때 하나 빼면 다른 그 검사할 때 다른 빼와서 또 돌잖아요. 그 누가 계속 분명히 계속 없는데, 소지품 검사할 때, 콘테만 있고, 그게 뒷백이 또 다른 데서 내다니거든, 시간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런 데이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일을 계속 알아가는 건데, 그게 하나의 전류가 되고, 하나의 경제 흐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알겠는데,
여기서 이제 개념들이 전류 흐르는 폴라로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전자가 아니라 전자가 지나갈 때 이 얘가 찌그러지는 거니까 아까 길이 짧을 때 찌그러지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얘가 차지하고 이 베티스가 왜곡되어 있는 이걸 폴라로니 폴이 극성화되어 있는 거니까 폴 폴라한 여기 왔다 갔다 한다 그러고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오만가 다 발견했거든요. 오만가 다 발견해서 이제 고개 책 여기 요 책에 이제 그런 설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종류가 많은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컨덕팅 폴리머가 이제 쭉 나오거든요. 컨덕팅 폴리머 이제 리스트 여기 나와 있는 리스트만 일단 보고 싶습니다. 컨덕팅 폴리머 보면. 자, 나오죠, 그죠? 이게 폴리아세틸렌, 그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게 CH, CH가 아니라, 벤젠고리도 막 들어가고, 벤젠고리도 들어가고, 옆에 또 따뜻하고 붙고, 하니까 오각형도 막 들어가고, 그러내면서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많아지면서, 여기 보면, 폴리시오핀, 폴리피닷,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뭐 피다, 피티 그런 것들은 제가 이 시간에 이것도 실행해봤는데 그거 가지고 트랜지스터로 만들어요. 살짝 같은 폴리오핀이라는 게 유명한 그리고 피바트로는 이제 폴리가 들어가는데 3, 3, 4, 5, 7, 피오핀 여기 피오핀이 들어가죠. 그럼 얘는 전국으로 있어요. 피다, 전류상 통하는 그리고 얘는 폴리아닐린 데 있죠. 그죠? 폴리아닐린 데 이거 살짝 보면 그 구조를 보면 폴리아닐린 이런 모양이에요. 육각도 있는데 이럴 때 있는데 이 폴리아닐린 하는 게 요 재료가 전자파 찾기를 잘해요. 전자파 찾기를 잘해서 예전에 그 스텔스기에 코팅되어 있는 페인트가 미국에서 비닐을 묶이고 있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표면 레일을 딱 바르면 마이크로웨이브 전자파가 왔을 때 반사를 안 시키니까 열로서 방출해 버리니까 반사력이 높지 않나요? 그래서 전투기 날아갈 때 새 한 마리 날아갈 것처럼 반사력이 높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런 재료가 전기를 통하면서 전자파를 이제 방출시켜 열로서 방출해 버리니까 그런 이런 좋은 점이 있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해보니까, 일렉트로 루미네센스, 빛이 나는 것들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말로 이제 할까 하는데, 아까 노벨 화학상 얘기를 했었죠, 그죠? 노벨 화학상 얘기 했었는데, 이, 컨저게이트 폴리머라는 게, 지금, 다른 질문도 없는데, 전해적으로 배웠어요. 그죠? 반도체로 배웠어요. 네, 금속 배웠어요. 배웠는데, 이 컨덕팅 폴리머가 얘를 아까 도핑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체를 하면서 전기 전도도가 전류체부터 금속까지 다 커버했어요. 그럼 전기가 통하면서 얘가 가볍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성질을 가지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잖아요. 대신에 이렇게 약해요. 좀 하다 보면 뭐 비닐같이 쓰고 수명이 작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근접이 폴리머 그렇게 있는 부분이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전자파는 플라스틱이다. 근데 노벨상 못 받았어. 그래서 뭐냐면 전자파는 플라스틱이 어디 쓰이는지 모르겠다. 사람을 다 금속 소재를 왜 쓰냐. 뭐 휘어지는 거 금속 약간 휘어진다. 그랬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1985년에 뭐가 나왔냐면 이걸 이제 해봤더니 빛이 나오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걸 이제 LED를 또 만들어서 사람들이 LED를 만들어서 아까 그 재료를 알루미늄을 코팅을 칼슘에 있는데 여기 이제 요 재료가 이제 컨저게이티드 세미컨덕팅 폴리머 있죠. 얘를 요 사이에 놓고 샌드위치 구조로 위에 전극하고 아래 전극으로 해놓고 전화를 다 끌었더니 녹색이 집중하고 나온 거예요. 그게 캠브리지 대학에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기가 떠오른다고 빛이 나오고 하고 사람들의 관심도 많이 틀려요. 빛이 나면 사람들이 죽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걸 가지고 그 PLED라 그러자, 폴리머 LED라 그러자 라고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85년도에 이제 됐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플라스틱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근데 결국은 이거를 만든 사람은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이걸로 이제 사람들한테 유명해졌거든요. 정말 좋아하는 플라스틱 있고 얘가 빛도 난다 하더라 막 이래 사람들이 해주면서 이제 사람들이 LG에서 원래도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거 만든 폰은 노벨상 못 받고, 처음에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에서 77년도에 만든 세 분이 있어요. 세 분이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알란, 요 히거, 요 아까 세 분 나왔죠. 이분들은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만 나왔기 때문에 세 분이 더 올라가 보니까 이 세 분이 이미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세 분이 아닌 이 한 분만 있었다, 한 분이 있다 그러면 아마 원래 그 폴리머 이제 비슷한 거 한 분도 같이 못 받았을 거예요. 노벨상 세 분까지. 그래서 얘기할 때, 이게 바람잡이는 누가 해주고, 상은 원래 사람한테, 이 세 분은 열심히 좀 많이 써라, 그러고, 그런 좀 숨은 얘기가 있어요. 숨은 얘기 있는데, 지금,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휴대폰을 쓰이잖아요, 지금. 그럼 휘어지잖아요. 옛날 영화에 나오는데, 그게 처음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이 나왔다는 자체가, 그 당시에는 시대적으로 별로 관심을 덜 가졌었는데, 생각보다 덜 가졌었는데, 지금 막 쓰이고 있으니까,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뀐 거죠. 그죠? 이런 예가 우리 참 많아요. 참 많아서, 이런 재료에 대해서 여러분 하다 보면 지금 쓰이는 재료가 끝까지 갈 거다. 그래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한번 더, 재밌는 예를 한번 보고, 오늘 여기까지 전체적인 재료들은 다 봤다고 생각될 것 같거든요. 제가 얘기했던 금속과 반도체와 전자체와 유기반도체와 아이오닉 컨덕터 부분을 기본 교재를 통해서 다 봤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래도, 여기까지 센서라든지, 다른 영역에 대해서 그 재미삼아 시험에 나오지 않고, 그냥, 제가 수업 빠졌잖아요, 그죠? 그, 나머지, 재밌는 부분을 골라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